이 밤에 은혜의 밤 되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 복 좋아하죠. 물론 서양 사람들도 복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복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옛날에는요 복 준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에게 많이 갔고 요즘에는 교회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죠. 복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1970년 80년대까지.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가도 복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흥이 멈췄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복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과 원래 점쟁이들이 주기로 했던 복은 다른 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똑같은 소망을 품고 예전에는 저쪽으로 가고 요즘에는 교회로 가고 거기서 똑같이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던져주는 복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저분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복 많이 추구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요즘에는 내가 바라는 복이 교회 안 가도 어디에서 와요? 보니까 증권 했더니 잘 오더라는 얘기죠. 펀드 했더니 잘 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우리 이 밤에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죠. 한국인들이 복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이 복이라는 한문을 써붙여가지고 어디다 붙이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우리 장롱에 크게 한문으로 복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롱 문짝에. 또 이불 있죠. 이불 침 크게 이렇게 두꺼운 이불 그 비단 실로 새겨진 거기에 복자가 이렇게 막 쫙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전부 다 복주머니 하나씩 들고 그 안에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복조리도 걸어두고요.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복하면 가장 크게 하는 게 그 오복이었습니다. 제가 오복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복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아니 고천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자로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은 덕을 덕스럽게 덕을 베풀고 또 인정받으며 사는 것. 고종명은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것, 객사하지 않고 뭐 죽는 것, 이런 게 이제 동양사고가 말했던 복이었습니다. 이 개념은요 거의 모든 시대에 초월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점쟁이들에게 가든지 아니면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면 우리는 만족해요. 혹시 다른 게 안 오더라도 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면 만족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진짜 이로 복일까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게 꼭 다 나쁜 것만 아니죠. 뭐 유호덕이나 고종명 같은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복이잖아요. 또 요즘에는 웰빙 그래가지고 건강도 많이 생각하고 잘 사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면 요즘 사람 한국 사람 생각하는 으뜸복이 있습니다. 으뜸. 이거는 다른 복과 바꿀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니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이게요 얼마만큼 무서워졌냐면요 이게 복의 1등입니다. 이게 뭘 가져와요? 술을 가져오니까 오래 살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뭐하게 해요? 웰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비참하게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으뜸이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됐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학교, 직장, 병원, 뭐 일상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사람도 안 가립니다. 어른, 아이 뭐 해가지고 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날에 우리가 복주머니에다 복이라고 이게 복주머니야 근데 복주머니라고 주는 게 뭐예요? 돈을 준단 말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명절에 그 복을 복주머니에 돈을 넣을 때는 말씀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써서 주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고 넣어주고 그것만 넣어주면 서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 요즘에요 돈이 복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가니까 진짜로 잘 살았어요. 잘 됐거든요.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교회 안 가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로 가요? 이제 좀 더 바쁘게 뭐하러 주일날 꼭 가. 좀 더 여유를 부리고 내 삶을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 갔던 목적이 다르니까 그 목적이 다른 데서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제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대답하셔도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그럼 부자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걸까요? 그 요건 좀 애매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복을 주신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믿고 다 부자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거를 다 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 부자가 안 되시면 복 안 받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좀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부자 아닌 나는 하나님 복을 안 받고 있는 건가? 저럼 여러분이 다 부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신명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은금도 소양이나 양떼도 다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그거 자체만을 위해서 당신이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복이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잘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낫는다니까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해보세요. 나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복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복인가?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게끔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사탄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 욥이 달리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니까 그래요. 욥에게 잘되게 하시니까 그래요. 양떼가 많아지게 하니까 그거 풍성하니까 그거 받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욥에게 한번 빵 치셔가지고 저 소유물을 싹 뺏어보세요. 금방 하나님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욥이 뭘 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돈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쟤는 하나님이 돈만 해주니까 섬기는 거라고.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너 그렇게 생각해? 욥이 부자고 잘 되기 때문에 나를 섬긴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아니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테스트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라고 한순간 사단이 치잖아요. 목숨은 건들지 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 욥에게 막 고난이 오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욥이 부자가 안 됐어요. 이 순간에 욥이 하나님이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찬송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니까요. 바라크가 우리가 하나님 복주옵소서 할 때 복복복 할 때 바라크라니까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 다 가져가셨는데 이 물질은 나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찬송으로도 번역되고 기도로도 번역되거든요. 내가 고난의 절망에 이 바닥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저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 너 봤지? 너 봤지? 이거 아닙니까? 요비 풍성하게 안 살았습니까? 풍성하게 살았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요비 그거를 복으로 느꼈어요?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다 없어져도요, 그의 생각하는 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는 복이 누구였어요? 여호와라고요. 나의 복은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고 찬송한다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누구보다 제일 가는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뉴욕에서 제일 가는 식당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근데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주신 이유를 깨달으셔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돈 벌기에서 혈안이 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고 속이고 속이면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면서 살아온 인생이죠. 계속 누구를 만나든 사기를 쳐요. 이 복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복에 미친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도 슬퍼요.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를 잡아서, 원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뜻이지만 약간 치러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속이는 놈 이런 뜻이에요. 저놈 보세? 뭐 저놈 보소? 뭐 이래가지고 지어진 이름이라.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슬퍼요. 어떻게 해요? 형에게 사기를 치죠. 장자 직분을 형에게 뭐 하나로 사기를 쳐요? 팥죽 한 그릇에 끓여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진짜 사기를 치기 위해서 팥죽을 끓였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진짜 사기를 치기 위한 사기는 아닌데, 복 중심에, 복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항상 그 주변을 맴돌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주변 환경이 계속 그를 그렇게 푸쉬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요. 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 형에게 사기쳤죠. 형제 간의 의리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도 속여요? 자기 아버지도 속입니다. 물론 이것도 살펴볼 겁니다. 진짜로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는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어쨌든 본인의 의도든지 어머니의 의도든지 속여요. 사기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든요. 이 사기침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뒤에 어떻게 해요? 야곱은 사실은 그 부성의 사람을 못 받고 산 사람이에요. 엄마만. 그 마마보이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 부엌 일을 하잖아요. 팥죽을 쓴단 말이죠. 근데 자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야곱이 평생 그 뒤로 리브가를 못 만납니다. 아세요? 하란으로 떠난 뒤에